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핫한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 핫한 게 400번 저어서 만드는 달고나 커피가 진짜 핫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후기들을 보니까 400번 저어가지고 절대 안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절대 400번 아니에요. 휘핑기? 아니면 숟가락? 뭐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거나, 전 휘핑기가 있잖아요. 휘핑기 없으신 분들은 이런 미니지만 뭐 이런 휘핑기나 아니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어서 만들거나, 다이소 가면은 전동 거품기 팔잖아요. 2000원짜리 작은 거. 제가 그걸 사려고 엄청 헤맸거든요. 근데 그게 단종됐나 봐요. 안 팔아요. 제가 아마 다이소를 다섯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싹 다 없어요. 싹 다. 그나마 있던 게 이 반작용. 요거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좀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 제가 세 개는 실패를 했어요. 일단 첫째, 페트병. 페트병으로 하는 건데, 페트병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되긴 되는데 완전 거품이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나오고요. 다음에 쉐이크. 쉐이크 하는 걸로도 해봤는데 페트병보단 잘 돼요. 페트병보단 잘 되는데 이렇게 주르르 흐릅니다. 흐르면 안 되죠? 덜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믹서기로도 해봤는데 믹서 절대 안 까. 이 세 가지 방법은 패스하고 정석대로 휘핑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준비물은 커피, 설탕, 물. 딱 이 세 개예요. 근데 설탕은 흰색 설탕, 황설탕 뭐 이런 거 상관없고요. 커피 저 카누를 원래 준비했거든요. 근데 계량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그냥 가루커피 사용할게요. 일단 저는 휘핑기로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연습 몇 번 해봤어요. 도저히 손으로는 지금 감당 불가. 일단 볼에다가 모든 건 동량이에요. 물, 설탕, 커피 동량. 저는 세수저치씩 할게요. 물도 동량이긴 한데 물은 처음에 조금 잡아주는 게 좋아요. 휘핑기로 할 때는 처음부터 똑같이 동량 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손으로 할 때나 이럴 때는 물을 만약에 두 개씩 할 거다 그럼 설탕 둘, 커피 둘, 그 다음에 물은 뭐 한 개 반 아니면 한 개 하고 저어가면서 물 나머지 한 개를 천천히 넣는 거죠. 두 개 반 넣었어요, 물. 그리고 휘핑기로 잘 섞어줍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했다가 세게. 생크림처럼 얘네가 엄청 올라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단하게 올라와요. 일단 한 개 분량으로 할게요. 한 개, 한 개씩, 한 개씩 넣고 물은 한 숟갈 조금 못 되게. 요 미니 거품. 미니 거품기로 성공한 사람, 아니 이렇게 작은 숟가락이나 미니 거품기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던데. 아 맞아, 그 사람들 후기 보면 팔이 빠진다고 했거든요. 저 지금 벌써 팔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어우 나 벌써 쥐난다. 누가 이 중요한 타이밍에 카톡을 올리나. 아, 이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건가? 아. 그래도 주르르 흐르는 게 적어졌어요. 누가 400번이야? 이거 400번 아니야, 이거. 이거 절대 400번 아니야, 이거. 휘핑기로도 한 5분은 돌리는 건데 고지가 보인다. 주르르 흐르는 게 덜해졌어. 이거 누가 400번이래요, 여러분? 어디 400번이라 나와있어요, 이거? 절대 이거 400번이 될 수가 없는데? 일단 내가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지금 이러는 게 지금 상상이 안 가고 거의 90% 됐어. 진짜 제 그림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 진동 거품기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진동 거품기 2,000원이면 살 수 있다 그런 영상을 기대했거든요? 일단 첫째, 진동 거품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진짜 원래 이거 두 배로 하려고 했거든요? 두 배로 하면 죽어요.
물을 조금 넣는 게 거품이 더 잘 올라와요. 물을 처음부터 1배 같이 다 넣으면은 안 올라와요, 거품이. 그러니까 힘들어요, 거품 올리기가. 손으로 하실 분들은 진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 다 된 것 같아. 이 질감이야 여러분, 완성됐어요. 이거는 여러분 400번이 아니에요. 400번 누가 400번이래 이거. 일단 손으로 핥기는 지금 한, 제가 카메라 이거 돌아간 지가 15분이 지나가니까 제가 한 13분 동안 대략 휘핑을 쳤습니다. 13분에 이게 한계가 나왔어요. 아까 쉐이크병에 따르는 거 있죠? 그거거든요? 똑같은 비율로 했으니까 반자동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확실히 편하긴 편해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 반자동은 바로 돼요 여러분. 근데 반자동이 이 끝에 있잖아요. 요 끝에만 바닥이 닿아야지 여기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눌리면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거는 양이 대체적으로 다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네. 오, 반자동은 바로 돼요 여러분. 꾸덕한 크림이 바로 생기네. 이 포인트는 물을 적게 넣는 것 같아 진짜. 거품을 빨리 내고 싶으면 반자동은 한 5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반자동은 끝량하기는 어렵다. 반자동도 끝. 자, 먹어볼까요? 힘들게 만들었을 때. 진짜 딱 달고나 맛이 나. 위에 크림만 먹었거든요? 딱딱하지 않은 달고나 맛. 오,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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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딱 커피 우유인데 거기서 약간 부드러움이 추가되고 약간 뭔가 카푸치노 먹는 느낌이고. 집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누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힘들게 13분 동안 이렇게 저어가지고 우유 위에 딱 넣어가지고 섞어 먹잖아요? 진짜 허무할 것 같아. 비슷하게 먹으려면은 믹서기에다가 우유 넣고 설탕 넣고 커피 넣고 그냥 갈아가지고 우유 좀 거품 많이 생기게 그래가지고 먹으면은 어차피 이렇게 섞어 먹잖아요? 그럼 똑같아! 우유 거품 이렇게 풍성하게 생기고 그럼 똑같은 맛이에요 그냥! 물론 신기하지!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한 그래도 만든 지가 15분 정도 됐거든요? 이거는 손으로 아까 휘핑한 거잖아요. 크림이 이게 머랭처럼 바로 막 꺼지지가 않고 단단한 게 오래 가요. 요거는 제가 한 3-40분 전? 거의 1시간 됐나? 1시간 전에 만들어둔 크림인데도 지금 이 정도를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맛은 진짜 굉장해요. 맛은 진짜 딱 커피 우유 맛이에요. 카푸치노 맛. 맛있는데 힘들다. 아, 그리고 누가 400번이라고 했어요 진짜? 400번 아닙니다 여러분. 나 오늘 팔 근육 생겼다 진짜. 네, 오늘은 이렇게 핫한 400번 저어서 만드는 달고나 커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400번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맛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딱 우유, 커피, 설탕, 그 커피 우유 맛. 기분 전환 겸 쉬우니까 간단하니까 한 번씩 도전은 해보시되 너무 욕하지 마시고 인내심 갖고 천천히 기다리시고, 포인트는 물을 조금 적게 넣고 천천히 박아면서 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동량을 한꺼번에 다 넣으면은 힘들다는 점. 휘핑기가 있으면은 그냥 한 번에 처음에 다 넣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